제주에 유배된 8년 동안 추사체와 세안도를 완성한 조선 후기 문인화가이자 대학자였던 추사 김정희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는데 차별화된 역사 문화 콘텐츠로 대중의 선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사 김정희는 8년간의 유배 시절 제주에서 당시 독특한 글씨체인 추사체를 완성했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화폭에 담은 국보 세안도가 제주에서 태어난 지도 내년이면 200회를 맞습니다. 이를 기념해 추사를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역사, 문화,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 로마 사람들이 고대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지금도 먹고 살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자본을 만들었는데 못 써먹는 좀 그런 건데 이제 제대로 써먹는다면 제대로 써먹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걸 묵향서기포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추사 관련 축제와는 차별화된 제주만의 대표 콘텐츠와 퍼포먼스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사 이미지를 현대적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습니다. 실제 세안도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추사하면 제주도가 떠오를 수 있게끔 인지도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단기적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 그런 인지도 개선 프로젝트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진행하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장기적 프로젝트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예나 디자인 그리고 작가 육성 같은 기초 산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 조성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관심과 기반이 만들어져야만 소암에 대한 연구나 제주 추사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반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추사관에 와서 복사품 정도 진짜 매니아들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실망스러운 장소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동안 제주에선 추사를 기리기 위해 2002년부터 추사문화예술제가 열리고 2010년에는 추사관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대중화에는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단순한 서예전이나 복사본 전시 위주의 박물관 운영에서 벗어나 문화산업으로 틀을 넓히려는 시도가 이전과는 다른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환입니다.